안녕하세요. 12월 10일 아침에 아침 기도회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예, 오늘 12월 10일 목요일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한편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이 양쪽에 서서 하나는 이 팔을 하나는 저 팔을 붙들어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여호수아는 아말렉군을 쳐서 완전히 무찔렀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이 되게 하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자세히 들려주어라. 내가 지상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모세는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여호와의 길을 높이 쳐들어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아,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너무 춥기도 하고 한낮에도 많이 추운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따뜻한 그 하나님의 품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흥미롭다 그리고 정말 정말 이 이야기는 이 스토리는 정말 나에게 있어서 그리고 누구나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의 구조는 스토리의 구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반합. 그러니까 바르고 악한 것이 확연히 구분되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선과 악의 구분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그런 이야기가 그런 스토리가 정말 인기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호응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도 그런 것 같아요. 영화도 그렇고요. 주연도 주연이지만 그 주연과 대립관계에 있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 상대방이
얼마나 그 주인공을 제대로 괴롭히느냐, 제대로 그들을 힘들게 하느냐, 그 악역을 맡은 그 조연들이 얼마나 실감 있게 연기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를 끌 수 있는 그 한 가지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나오는 이 내용 중에 제대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라고 할까요? 악역, 이스라엘 민족들의 악역을 맡고 있는 한 족속이 나옵니다. 그 족속과 다툼이 있는 그 장면인데요. 이 제대로 된 악역과의 그 인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싸움의 그 일화가 오늘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아말렉 족속들과 싸움을 싸워라, 나는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산 꼭대기에 가서 내가 손을 들여 손을 내리지 않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아말렉이라는 이 악역을 맡은 이 족속은요, 이 아말렉은 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는 나오긴 한데,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싸움을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딱 뭐 격투기 시합처럼 정정당당하게 시작에 그 종소리가 땡 울리면서 시작한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헤맬 때, 그러니까 광야길을 다니다가 지쳐 있을 때 이 아말렉 족속들이 습격을 하게 됩니다. 습격을 하게 되면 이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습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준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쳐있는 이 상황에서 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 시작은 정정당당히 시작된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습격한 이 아말렉 족속들은, 제대로 된 악역을 맡고 있는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족속도 아니었어요. 여기 그 창세기 말씀에 보면, 창세기 36장에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자손들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신에 대한 존재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민수기에 발람을 통해서 이 아말렉 족속의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아말렉 족속들은 그렇게 예언을 받습니다. 민족들의 으뜸이지만 종말은 멸망에 이를 것이다 라는 그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 바사 제국의 땅에서 그 에스더 왕비에 의해 가지고 멸망하게 되고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아말렉 족속인데요,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면서 지쳐 있을 때 습격을 하게 된 거죠. 그럴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투입시킬 때 여호수아에게 너는 적정에 뛰어들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붙잡아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 간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 승리하게 된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지상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자 모세는 거기에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닛시라고 부르며 여호와의 길을 높이 쳐들어서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라고 외치는 장면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묵상하게 된 것은 여호와 닛시 부분입니다. 여호와 닛시라는 건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기라는 그런 이제 뜻이기도 한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잘못이나 그리고 어떤 이제 어려운 일이나 그리고 큰 장애물에 봉착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그리고 뒤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큰 장애물에 봉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과거에 했던 일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많이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됐을 때 내가 왜 이럴까? 내 사업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내 이 현재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왜 이럴까? 그러면서 나의 잘못을 돌아보는 거죠. 내 헌금 생활이 잘 못해서, 그리고 내 기도 생활이, 내가 하루에 몇 분씩 몇 시간씩 기도하지 못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대로 예배하지 못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지금의 모습을 계속해서 끈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100% 절대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11조를 잘못해서, 헌금 생활을 잘못해서, 기도 생활을 잘못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지금 내가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장애물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헌금 생활을 더 잘하고 기도 생활 시간을 더 늘리고 예배에 더 집중하고 이런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닛시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앞장서서 가고 있는 그 여호와의 깃발을 꾸준히 변함없이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어떤 크고 작은 장애물이나 막힌담이나 답답한 일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럴까? 내가 어제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것일까? 하나님께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걸까? 라고 그렇게 뒤를 쳐다보기보다는 이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앞장서서 그 길을 높여서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상황이 생긴 것도, 상황에 처해진 것도 나의 잘못, 그리고 또 나의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높이
휘날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깃발을 쳐다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뒤를 돌아보기보다는 앞을 보면서 여호와의 깃발을 쳐다보면서 당당하게 힘차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런 기도 제목으로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의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깃발을 쳐다보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와 함께 오늘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것이 닥쳐왔을 때 나의 잘못한 것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하거나 나의 과거를 들춰보는 그런 우둔한 모습으로 행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걸어야 할 그 방향과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늘 높이 쳐들어져 있는 그 하나님이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용기 있게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